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싸움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무임승차냐 이중 과금이냐의 분쟁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업체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벌어졌고 지난 7월 법원은 SK 브로드밴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인터넷망 접속이나 망 연결 상태 유지라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소송 전 2라운드가 본격 개막됐습니다. 지난 7월 넷플릭스가 항소하자 SK 브로드밴드도 망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SK 브로드밴드의 망을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약 24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 이용에 관한 부담을 계속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반소를 통해서 인터넷 망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전국적으로 종식시키고자 이사. SK 브로드밴드는 일단 청구 금액으로 1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법원은 망 사용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가 망 사용료를 이미 내기 때문에 이중 요금 부과라는 입장입니다.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을 수호하고 공동의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넷플릭스가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인터넷망 사용료를 둘러싼 이번 항소심 재판은 올해 말 변론 준비기일을 거쳐 내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